오늘 입은 속옷이 무슨 색깔이야? 블랙이야. 이게 블랙이지. 어떻게 알아 블랙? 어떻게 알아 블랙인 거? 어떻게 알아 블랙? 어떻게 알아 블랙인 거? 너 어떻게 다 많이 안다? 발톱 색깔도 흰색이 아니잖아. 어. 그럼 블랙이지. 아기 30kg 될 것 같은데? 야, 한 30kg 될 것 같은데? 야, 정확히 맞았어? 어떻게 알았어? 아, 그냥 딱 그 등치랑. 야. 맞는 걸로 해. 그래, 너무 평가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우리는 백심이니까. 그럼. 우리는 전혀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니, 당연하지. 뭐, 자, 그럼 질문을 하나 그냥 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쉬운 질문. 쉬운 네? 질문. 제가 어제 뭘 먹었을까요? 정답! 네. 김치찌개. 맞지? 잠깐만. 어제 뭐 먹었냐, 어제? 정답! 야, 어버이날이다, 어제. 돼지불백. 정답! 이거 원래 정답! 라면. 정답! 가족들과 맛있는 한우. 어버이날. 야, 근데, 와. 야, 지호야, 뭐, 이렇게 못 맞추면 힌트라도 맞춰. 너 되게, 야, 그냥 너는 무성의한 거 아니야? 뭐, 이것만 치면. 실로폰 소리도 이상해. 야, 야 AI인 줄 알았어. 실로폰 어떻게 치는 거야? 야, 기계야? 로봇이야? 뭐야? 뭐야? 그러면 가족들하고 먹었어. 그만 얘기해. 장르가. 장르가 어떻게 돼요? 장르는 한식이고요. 한식이지. 네. 정답! 보리굴비. 정답! 칼국수. 밥입니다, 밥. 정답! 정답. 비빔밥. 아! 아, 뭐야? 오케이! 아이고, 쉽지 않... 아, 이게 힌트를 확 준 게 어딨어. 왜 그래? 아, 왜 그래요? 아니, 이거 왜 그래, 진짜. 야, 야, 어버이날에 비빔밥을 먹었네. 어버이날. 저희는 어버이날보다 부처님 오신 날. 아~, 아. 야, 우리 또 지호가 법당 누나였네. 그렇네. 어? 아,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이제. 제 발톱은 무슨 색깔일까요? 정답! 정답! 정답. 아무 오빠, 색깔 없다. 오빠가 더 빨랐어. 핑크색. 정답. 정답. 아무것도 안 발랐다. 아, 이거 내가. 아, 진짜. 야, 아무것도 안 발랐다. 아, 손으로 해야지. 아니, 근데 지호야. 손으로 맞췄어야지. 아니, 이거는. 야, 어떻게 안 해. 제대로 안 해. 사과가 먼저 했는데. 아니지. 아니, 정답은 정답을 외쳐야지. 어제도 네가 날 시켜줄 수 있잖아. 내가. 야, 근데 너 진행을 정말 특이하게 하긴 한다. 야, 요번엔 니네 좀 잠자코 있어라. 하하랑 내가 좀 해볼게. 그렇게. 아, 니네 알아줘. 아니, 아니 그래도 전에. 그러면 안 되지. 아, 있잖아. 형, 식당에 있을 때처럼 소리 한번 쳐봐요, 그거. 야! 이거 먼저 해, 먼저 해. 먼저 해. 알았어, 먼저 기회를 준대. 그 정도면 먼저 해야지. 먼저 세 번째 기회 한번. 장미꽃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 씨, 항상 가져와야 되는데. 저희는 백심이니까. 네. 백심이니까. 제가 오늘 입은 속옷이 무슨 색깔인가요? 정답! 제가 오늘 입은 속옷이 무슨 색깔인가요? 정답! 색깔? 야, 그걸 어떻게 맞춰? 아, 아니, 왜요? 야, 아니, 우린 백심이니까. 아, 하얀색! 정답! 검은색. 블랙이야. 이게? 검은색. 블랙이야. 이게? 블랙이지. 어떻게 알아, 블랙? 어떻게 알아, 블랙인 거? 어떻게 알아, 블랙? 어떻게 알아, 블랙인 거? 너 어떻게 다 많이 안다, 발톱 색깔도 알아. 흰색이 아니잖아. 어. 그럼 블랙이지. 아니 얘가 핑크. 아, 그럼 핑크 이러고. 너도 많이 놀란 것 같은데? 블랙이야. 아니 내가 지호야 미안해. 어떻게? 너도 많이 놀래. 아니 잠깐 너도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진짜 아니 블랙이야?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 얼굴이 그러니까, 빨개졌어. 아니 야, 아니 너도 많이 놀랬잖아. 어떻게 알아? 흰색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흰색. 아니 다른 색도 있잖아. 뭐 흰색 뭐, 아니면 블루도 있고. 어제 속 지워지면 같이 있었던 멤버는. 핑크. 아니 근데 너도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색. 아니 흰색 아닌 블랙이라고 한 거야. 얘가 맞추니까 내가 블랙이지 한 거지. 어, 왜 흰색 아니야로? 왜 블랙이야? 아, 그렇지. 뭐 빨간색이 있을 수도 있고. 어, 그럼 당연하지.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는데. 아, 오케이. 그래. 넘어가 넘어갈게. 넘어가. 자, 그러면 장미꽃은 두 개 남았습니다. 네. 장미꽃을 많이 받은 사람이 유리한 거 아시죠? 네, 알죠. 자, 그럼 어, 뭐 갑자기 당연한 얘기를. 왜 그래요? 아니, 서로 당황한 거 같은데? 아니, 좀 많이 당황한 거 같은데, 둘이. 아, 속마음이 들켜. 왜 그래? 왜 그래? 제가 아니, 왜 그래? 반려견에 키우는 거 아시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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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저희 반려견의 몸무게는 몇 킬로예요? 정답! 그거 어떻게 맞춰? 얘 뭐 키지? 12킬로. 네. 아니야, 정답, 정답. 아니야, 정답, 정답. 정답, 한 30킬로 될 거 같은데? 야, 한 30킬로 될 것 같은데? 야, 정확히 맞았어? 어떻게 알았지? 아, 그냥 딱 그 등치랑 야, 사이즈 같이 살지! 아, 같이 사는 거 같은데? 이거는 같이 들고 동물병 가지 않은 사람들만 치는 거야. 야, 오빠 어떻게 알았어? 야, 이거는 이게 아니고 야, 이거는 왜냐면 이게 몸무게 다
체중도 같이 들켰지. 이거는 제가 합리적인 의식은 말이 안 돼. 아니 제가 지난주에 그 저걸 했어요. 그 뭘? 우리 다른 방송에서 헌혈할 수 있는 강아지. 그래서 그거 할 때 한 30kg 정도 그 언저리가 됐어 됐어. 됐어. 야 근데 그만. 됐어 알았어. 핑계 대지 마. 야 그리고 저는 딱 그 사이즈를 보면 딱 무게가 대충 딱 사이즈 봤어? 봤죠. 예 사진으로 봤죠. 검은색 30kg. 아니 내가 들어봐. 아니 이거를 봐봐. 블랙을 맞춘 애가 옆에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야 그게 아니라 나 뜨겁지 않니? 짜고 치는 곳도. 야 나 뜨겁다. 자연스러워. 나도 너무하다. 아니 그러면 저희 우리 와이프가 문제를 봐봐. 못 맞춰. 못 맞춰 형은 못 맞춰. 자연스럽게. 형은 형수밖에 없는 걸로. 속옷을 딱 물어봤잖아. 근데 흰색이 아니야. 그럼 블랙이 좀 넣어. 야 하나 줘라 줘. 쪼구치. 자 박진 씨가 지금 많이 화를 내시는데 화날만 하잖아요. 내한테 기회 주기로 해놓고. 근데 오늘 이런 식으로 깨서 송지호 씨의 방안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잘해야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저희 핵심팀 만나러 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풋살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풋살장으로 가? 야! 진짜 좋아하시겠다. 아, 뭐. 야, 또 이런 데 풋살장 있었어? 오빠 여기 근데... 옛날에 왔었잖아요. 여기를? 아, 여기 왔었어? 윤미래 처음이에요. 씨랑... 아, 처음이래. 아, 아 윤미래 씨랑 여기서 저거 했잖아. 뭘 했어? 그거 뭐야? 아 그거. 거기 용사냐 용사? 아 용사이다. 아,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뭔지 알겠다. 야 비슷하게 생겼다. 지우야 헷갈릴만 해. 어? 어때? 너네 둘이 따로 없네. 헷갈릴만 한다고. 아니, 너네 너그러. 헷갈릴만 해. 야 세 번째다 저야. 저녁에 30kg에 강아지 무게 그거 뭐 딱 보면 딱. 너희들 뭐 마트에 쇼핑하러 다니니? 이걸 받아먹는. 받지 마. 야 이거. 야, 너 어디까지니? 야. 지호가 받으니까 야, 하고 싶지 않아. 이제 슬슬 당황해야 되는데. 받지 마. 당장. 어이, 오래.